안녕하세요. 21번을 가는데 21번 가기 전에 20번에서 좀 전에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되나 싶어서 좀 전에 이제 2번에서 이제 위크가 나왔었고 그죠? 여기에서 actually hurt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로는 가능해요. 근데 단어가 너무 쉽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에서는 이 부분 acknowledge 이거는 뭐 ignoring 무시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단어도 역시 가능하고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놈만 좀 가치가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뒤로 바로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단어 문제로 한다 했을 때 근데 그 학교에서 저런 부분을 가지고 이저 지문을 단어 문제로 낸다 그런 데면은 문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문에서 더 고급스럽게 낼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쉬운 거로 낸다 그런 데면은 여러분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주제 그랬는데, 이거 좀 땡길 걸 그랬구나. 밑에가 안 보이네. 마지막 거 하나가. 주제 그랬는데 우선 이제 주제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가는 것이 좀 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힌다 그런다면은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문장 갑시다. The word sin itself. 여기서는 기울어져 있던가?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sin이라는 양심의 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sin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예전에 interesting concept. 아주 재밌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감이 전혀 안 와요. 그, it's actually term from archery. 그, archery가 이게 궁술이에요, 궁술. 원래 이제 아치라는 것이 이렇게 그 원호처럼 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archer 그러면은 궁사.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 이렇게 되고, archery가 궁술입니다. 궁술로부터 나온 용어예요. 그리고 그거는 의미합니다. to miss the mark. 이 표적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에서는 뭐, 그, sin에 대한 단어 얘기만 나온 거예요. When you commit a sin of failing to take care of our body through popular and properly nutrition, exercise and rest.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은 저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sin, 여기서 sin이라는 얘기는 commit a sin, 그러면 죄를 저지르다 하는 편이다. commit a guilt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양심의 죄라는 것을 저지르면 실제로는 이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든가 해서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아닌데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뭐 하는 죄냐 하면은 여기서 어부는 동격이에요. 동격의 어부입니다. 뭘 하는 죄냐면 실패하는 죄죠. 보살피는 것을 몸을 그죠 적절한 영양이나 적절한 운동이나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죄를 우리가 저지른다면 저지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 얘기죠. 갑자기 이제 건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We are missing the mark. 우리가 그 표적을 잃는 거하고 같다죠. 뭐라는 표적이냐면 of life, 삶의 표적. 그러니까는 뭐야 mark of one life is all about.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표적을 놓치는 건데 무엇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what이 되는 거. life is all about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다 이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자체는 이게 문법적으로는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과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 단어로 쓰시오. 그런다면은 이거 자체가 결국 뭐가 돼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건강이다. 건강이라는 목표로 오면 돼. 목표를 잃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은 will tell you that 너한테 얘기를 할 거야 되자는 거죠. The individual who is in the best physical shape.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사업가들이 얘기를 할 거야 되자는 거죠. individual 했는데 이놈이 individual일 때 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육체적, 여기서 shape이라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health equal shape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네가 육체적 최고의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는 개인이 그래서 이 개인이 주어였을 때 동사는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옵니다. 개인이 종종 wins 이긴다는 거 in negotiation 협상에서 이긴다는 거 because 왜냐하면은 그럼 결국 왜냐하면 이 건강이 문제니까 그죠? 건강이 문제니까 건강과 관계가 있어야 돼 그죠? 육체적 건강이니까 결국 육체적 건강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정신력 때문에 이긴다 그러면 안 돼요. Because he has physical stamina. 왜냐하면 얘가 스태미나가 더 있으니까. 혈기왕성함,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건강이 골스테미나로 연결되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근데 어휘를 이 정도에서 어휘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뭐 할 육체적 힘을 스테미나 가지고 있냐면 to see the deal through, see through 그러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해서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아우 협상을 다 6시간 하다 보니까 내가 체력이 딸려서 그냥 정상적인 생각이 제대로 안 나더라고. 이제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One of the reasons world-class golfers are heads and shoulder above the other golfers of their era. 이분에서 좀 주의를 하세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보면은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봐봐요. 우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지금 건강 얘기죠. 건강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건강 관리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사업가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업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회사는 일반인에 대한 얘기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의 건강 그랬는데 갑자기 사업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한 박자 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순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순서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 하나, 이래 놨어요. 이유 중 하나. 세계적인 수준의 골퍼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박세리라 칩시다. 박세리 이제 옛날 사람인데, 나는 요즘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래서 세계적인 이 수준의 골퍼들이, head and shoulder abov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또 문제는 또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요. head and shoulder라는 이 부분도. 헤드앤숄더가 어떤 뜻인가?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내신에서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훨씬의 의미입니다. 훨씬이라는 표현 이게 큰 차이라는 얘기예요. 큰 차이. 그래서 훨씬 더 위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far를 써도 돼. far. 훨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골퍼. 그죠? 그들 예를 그 시대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이 시대에 다른 골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로 보면 되겠죠. 그 뛰어난 이유들 중 하나는 이렇게 돼요. 이유들 중 하나는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주어는 이놈이 주어일 때 동사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동사가 나와요. is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보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문법적인 가치가 이제 생겨진다 하는 거죠. 이게 같지만 일이 올라가면 이놈을 받는 거야 막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일단 그렇고요. 일단 문법이 일단 그 이 두 군데는 해당 사항으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Is that that 이하이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유는, 이유들 중 하나는 that 이하예요. that 그러면 한 가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들이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that are in so much better shap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단어는 결국 뭐냐면 shape. 이 부분 자체는 모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건강이라는 의미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shape than the others are.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가 이 아하고 지금 같은 거죠. They work out just one, just not, not just on. 그럼 not just 그러면 but 올 수가 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not only not just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ut 다음에 여기서는 but 올 수가, 올 수에서 올 수가 생각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운동을 한다 하는 거죠. 단지 practice range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practice range가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고 해놨으니까 range가 영역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한다? 웨이트룸에서도. 여기서 웨이트룸이라는 것은 사실상 체력 운동의 개념이잖아요. 별도의 운동으로서. Which means that. 근데 그건 의미하죠.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which means that에서 which가 나야지 대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이 which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meaning that 이렇게 나오죠. 분사 문화돼서. 근데 그건 의미하죠. that이라는 것은. They have the strength and stamina. 그들이 뭐 하다는 거. 그들이 이걸 갖고 있다죠. 힘과 스태미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과 체력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To win. 이길 수 있는 힘과 스태미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Not just physical game. 단지 육체적 게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뒤에는 정신적 게임에서 그럼 여기서 정신적 게임에 해당하는 것이 위에서 뭐였어요? Negotiation이 정신적 게임이었다는 거. 이거는 아주 이제 뭐 중요하고 말고 떠나서 그리고 이런 거 단어로 내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physical. 나돌리 피지컬 버러쇼 이렇게 나오니까 버러쇼 여기도 올쇼가 생각된 겁니다. 멘탈 게임. In order to close out here,
오퍼넌트는 이제 차단하는 거죠. 상대방을.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그죠? 이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스태미너의 중요성. 이렇게 돼요. 정신적, 육체적. 그, 무엇을 위해서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속담 형태를 낸다 했으면은, 사운드 마인드 is in sound body.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는 이렇게 그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꼭 그 마음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그 체력이 있어야지 뭐 된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끊었던 이유는 여기서 비즈니스맨이 일단 나왔어요. 그죠? 비즈니스맨이 나오고 다음에는 여기서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골프를 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는 거죠. 골프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이 골프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의가 받는 것이 누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 대의가 받는 것이 누구냐. 대의가 받는 것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운동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너먼트라는 것은 비즈니스맨이 토너먼트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받는 이 대의가 여기에서 뭐야 이 그 골프 선수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문법 뭐 얘기한 거고 뭐 그거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